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쌔쿄 도깨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연치 않게 햄스터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어? 이 시간에 누구지?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택배 왔습니다. 어? 택배? 난 택배를 시킨 적이 없는데? 누굴까? 그때 키우고 싶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햄스터잖아? 와, 택배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정보 아저씨였어. 근데 이 햄스터를 나에게 주고 간 이유가 뭘까? 와, 엄청 귀엽다. 햄스터야, 안녕? 흰둥이는 꼬리가 있지만 햄스터는 꼬리가 없어. 크기도 엄청 조그매. 햄스터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이야삐, 햄스터다! 좋았어! 햄스터의 이름을 지어주고 햄스터의 집을 만들어주는 거야. 햄스터야, 넌 찹쌀떡과 똑같이 생겼으니까 너의 이름은 찹쌀이야. 우리 집에는 사육통과 햄스터 솥밥이 있어. 이것은 사슴벌레 먹이 그릇인데 햄스터의 먹이 그릇으로 사용할 거야. 이것은 엄마한테 쫄라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리 받았어. 햄스터 은신처 물병 세트랑 햄스터의 먹이야. 좋았어! 이 정도면 햄스터의 집을 만들 수 있겠지? 햄스터의 집을 만들어보자! 먼저 사육장에 톱밥을 깔아주는 거야. 두 번째로는 먹이 그릇을 넣어줄 거야. 세 번째로는 물병을 넣어줘야 해. 마지막으로 먹이 그릇에 먹이를 넣어주면 돼. 햄스터를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야. 찹쌀아, 너희 집이다. 햄스터는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쳇바퀴가 없잖아. 어떡하지? 크리스마스 선물도 미리 받아버려서 이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 수도 없어. 좋아! 지금까지 내가 정통에 모은 용돈을 털어서 햄스터 쳇바퀴를 사는 거야! 이야삐! 지금까지 모은 정통을 탈탈 털었더니 5,000원이 나왔어. 이 돈이면 분명히 쳇바퀴를 살 수 있을 거야. 어? 쳇바퀴잖아. 쳇바퀴가 3,000원이야.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5,000원에서 3,000원을 빼면 쳇바퀴를 사고도 2,000원이 남아. 야삐! 2,000원이 남는 걸로 무엇을 살까? 어? 이건 햄스터 목욕하우스잖아. 찹쌀이도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햄스터 목욕하우스는 필요할 거야. 이야삐! 먼저 햄스터 쳇바퀴를 넣어볼까? 어? 왜 거치대가 안 들어있지? 이것은 불량품인 것 같아. 그렇다면 목욕하우스를 넣어볼까? 어? 그런데 햄스터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햄스터 모래가 필요해. 난 지금 햄스터의 모래가 없잖아. 어떡하지? 좋아, 햄스터의 모래는 다음 달 용돈을 받으면 그때 사는 거야. 먼저 이 쳇바퀴를 교환하고 와야겠다. 네, 여러분들 지금 쳇바퀴를 교환을 받아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번에는 다 들어있네요. 다행이다.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쳇바퀴를 넣어주면은 찹쌀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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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다. 좋았어. 어? 올라간다. 우와, 탄다 탄다.
네, 여러분들 햄스터 집 만들어주기 완성했습니다. 야삐! 구조를 지금 여러 번 바꿔봤는데 지금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햄스터 목욕통은 일단 잠깐 빼놨습니다. 어차피 모래도 없고 너무 비좁을 것 같아서 이제 목욕을 할 때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푹 뺐다가 푹 넣었다가 푹 뺐다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